주말에 N번방 공작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했고, 저도 걱정해서 토일, 진짜 이 생방송을 통해서 이런 소식들을 전해드려야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N번방 공작이 사실상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오죽하면 김종인 위원장은 이 황교안 대표한테 그 이진복 씨입좀 다물라고 하라고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아졌습니다. 이게 왜 사실상 실패했는지, 오히려 그리고 역풍을 맞고 있는데 그 이유를 짤막하게 시간 순서대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최근 N번방 여권열로 주말 폭로, 통합당 TF 와전됐다. 최근 4월 10일 보도인데요. 지금 내용을 보시면 마치 통합당이 뭘 준비해서 한방 터뜨릴 것처럼 하는 건 본질 호도로 느낀다 라며, 이번 주말에 한방 한다는 건 와전된 부분이 없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낙연 후보 아들 N번방 연루선도 사실 아니라고 밝혀졌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어느 순간 N번방 이슈가 정치 공약으로 전락한 게 슬프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부터 핵심 진실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진복 씨가 미래통합당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N번방 제보를 주말쯤에 제시하겠다고 했어요. 자기 입으로. 자기 입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N번방과 관련된 많은 제보가 있었고, 선거 중에 이걸 제시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한 거예요. 근데 방금 전에 보셨다시피 미래통합당 측에서 정원석 대변인은 N번방이 정치 공략으로 전락한 게 슬프다고 얘기했어요. 자기들에 해놓고. 아니, 뭐 하자는 겁니까, 도대체? 실제로 이 사건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처음에 이 조주빈, 그 사람이 잡혔을 때, 문재인 대통령님이 공정사회를 만들어줄 거라 믿습니다. 이 일부 요 내용이 커뮤니티에 쫙 퍼졌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다, 진보다, 이런 얘기들을 억지로 막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동창들의 증언에 따르면 일배를 했다. 그리고 일배의 발언, 막고 노무현 전 대통령님 사진,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는데, 되도 않게 어떻게든 무리해서 왜 이렇게 이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라 그러고 진보주의자라고 얘기를 하는지 전 납득이 안 갔습니다. 그냥, 아, 이런 사람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벌이는 그 범죄자가 그냥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구나. 이렇게 몰아가려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었죠. 보시는 바와 같이 4월 1일에 윤석열이 직접 N번방을 챙긴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4월 2일에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진복 씨가 이런 인터뷰를 합니다. 저쪽이 터질 게 있다. 저쪽이 이 더불어민주당 쪽이죠. 그러면서 구체적으로는 얘기하지 않고 나올 것이라는 표현만 쓰겠다고 했습니다. 이거 최근에 제가 영상으로 다뤘지만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4월 5일 이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 그 미리 그 통합당에서 N번방 등 성범죄 사례 연루 시 정계를 퇴출시키겠다. 뜬금없는 이런 발언을 합니다. 정말 뜬금없었죠. 그래서 N번방 사건을 비롯한 각종 성범죄 사건과의 전면전을 선포한다면서 갑자기 황교안 대표가 무관용 원칙을 내세웁니다. 그러면서 정계에서 완전히 퇴출시킬 것을 이렇게 강력하게 예고를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런 게 있었죠. 김웅하고 김상교가 N번방 사건 태스크포스 대책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N번방 TF팀이죠. 근데 갑자기 김어준 총수가 등장합니다. 뉴스 공장에서 몇만 명이 보고 있는 그 생방송 중에 공작이 의심된다. 미래통합당이 굉장히 의심스럽다. 민주당 N번방 연루자가 있을 것처럼 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문제제기를 했고, 실제로 그 이후에 이해찬 대표님도 알릴레오에 나와서 주말에 뭔가 터트릴 거다. 근데 실제로 다들 아시겠지만 이미 그게 어떤 건지, 그리고 TF팀까지도 준비를 해놨다고 말씀하셨죠. 뭐 다스베이다에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4월 7일에 이 김상교를 앞세우면서 버닝썬과 N번방을 엮은 미래통합당이 민주당과 정의당을 동시에 저격합니다. 실제로. 어쨌든 준비를 해왔으니까 저렇게 공격을 했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이게 사실상 왜 거품이 됐냐면, 이 김상교 씨가 자기가 1년을 참았대요. 공부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총선 약한달 정도 남았을 때 롤러코스터 찐득하게 타보자면서 총선 죽여준다면서 온갖 허세를 다 부렸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들을 막 퍼뜨립니다. 민주당 쪽 사람들이 버닝썬 덮으라 했다. 이런 식으로 기자회견하면서 밝히겠다. 1년간 열심히 공부했다. 그래서 버닝썬을 덮어서 N번방을 예방하지 못했고 용서 못한다. 근데 요 한해 끝났어요. 실제로 저도 여러 가지 내용들 그 제보 받은 게 있거든요. 근데 굳이 그런 것까지 갈 필요 없이 정의당에서 그 윤소아 의원 보좌관이 이걸 그냥 인정을 해버리면서 끝났어요. 아니 뭘더 필요합니까? 민주당하고 정의당이 덮었다 그랬는데 정의당 그 윤소아 의원 보좌관한테 카톡 보낸 게 있어요. 그러면서 감사드린다고 전하고 싶다는 내용이 떡하니 있습니다. 온갖 폼다 잡더니 그냥 끝나버렸어요, 사실상. 그리고 또 다른 사람. 이 동그라미 사진에 있는 조성은 텔레그램 N번방 근절대책 TF위원. 보니까 미래통합당의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기도 하더라고요. 이 조성은 씨는 뭐냐면요. 2017년 당시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 관련해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긴 그저 전달자뿐이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조성은 당시 이전 위원이 자기도 자료를 받았는데 그 자료를 보니까 얘기를 이렇게 보니까 들은 것과 뉘앙스가 달랐고 자기도 기만당한 것 같다. 한마디로 자기는 이 사건에 있어서 철저하게 전달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선을 그은 바가 있습니다. 이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은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징역형 확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게 그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의 한국고용정보원 특혜 채용 의혹을 조작했던 혐의로 기소가 돼서 징역형 확정받은 사건이에요. 거기에 자기는 전달자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던 사람이 지금은 미래통합당에서 뭔가 결정적인 걸또 터뜨릴 것처럼 저렇게 TF팀에 들어가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민주당에서 미래통합당, N번방 여권 연로설로 공작 정치 근거를 제시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근영,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 N번방 여권 인사 연로 소문 다 가짜뉴스다. 심플하게 가고 있습니다. 시작. 그래서 암호화폐로 돈을 받은 것과 텔레그램 메신저 서버도 외국에 있고 수사 협조도 어렵기 때문에 이걸 밝히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단기간에 수사를 밝혀내기 힘든 상황이라고도 말했는데요. 결국에 중요한 건 이번 선거 자체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가고 있고 여론이 문재인 정부가 더 잘해서 헤쳐나가길 원하는 게 큰데 이건 마치 제2의 금무후기 운동과 같은 현상인데 여기서 누군가 N번방 사건에 연루됐다는 루머는 뜬금없는 거라고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요약을 해보면 많은 제보들이 있었고 그거를 신의 한 수를 나가서 이진복 그 본부장이 4월 2일 인터뷰 때부터 시작으로 뭔가 엄청나게 터질 것처럼 저렇게 실컷 판을 막 그렇게 짜고 있었어요. 스노우볼 열심히 굴리고 있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보시는 바 저렇게 보세요. 나도 뭐 그런 얘기를 듣기는 했습니다만 구체적인 거는 아직 자기가 확인을 못했다고 합니다. 아니 뭔가 엄청나게 터질 거가 있는 것처럼 인터뷰를 했잖아요. 앞에 보셨듯이. 근데 구체적인 건 아직 확인을 못했대요. 뭡니까 이게? 확인도 제대로 안 하고 저렇게 막 터뜨린 겁니까? 아니면 김어준 총수를 시작으로 이해찬 대표님이나 이런 분들이 강하게 나오고
이미 공작이 커뮤니티로 막 확산되면서 그리고 온갖 SNS와 이미 이게 주변 사람들한테 그 거품이 빠지니까 갑자기 발빼는 건가요? 오죽하면 김종인 위원장이 황교안 대표한테 이진복 총괄 선대본부장 입 좀 닫고 있으라고 얘기합니다. N번방 쓸데없는 말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되도 않는 공작 이제 더 이상 국민들이 이런 거 믿지 않으니까 오히려 자기들 역풍 맞으니까 좀 조용히 하라고 합니다. 시키라고. 자기들끼리 그냥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N번방 사태에 대해서 정확한 확증도 없이 얘기해서 혼란스러움만 일으키고 상대방이 빌미만 주고 있다고 좀 입 좀 닫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히려 입을 닫음으로써 선거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죽하면. 차명진 후보 말할 것도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김어준 총수, 이해찬 대표 정말 대단한 분들 아닙니까? 상상을 해봅시다. 아까 그들이 준비했던 대로 여러 가지 플랜들이 만약에 사전에 김어준 총수가 이거를 브레이크를 안 걸고 이 민주당에서도 이해찬 대표님도 굉장히 이미 철저하게 준비를 해놓으셨죠. 결국엔 뭡니까? 이게 만약에 기존의 방식대로 흘러갔다면 언론을 통해서 온갖 의혹, 음모론을 그리고 그 공작이 주말 동안에 싹 먹혔을 거예요. 왜 일각에서 사전선거를 하지 말라고 했는지 사전투표하지 말라고 했는지 전 납득이 안 갔었습니다. 처음엔. 근데 이제야 대략 퍼즐이 맞춰져요. 사전선거를 안 했으면 주말 동안에 온갖 도배가 됐겠죠. 기존에 그들이 준비하던 공작이. 그리고 본선거일 날 막대한 영향을 끼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김어준 총수가 사전에 딱 브레이크를 검으로써 그리고 깨어있는 시민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쫙 퍼뜨림으로써 김이 쫙 빠졌어요. 게다가 앞서 보셨듯이 어설픈 조작은 징역입니다. 누군가 그 막대한 부담 떠안고 조작을 할 수 있을까요? 확실한 증거가 있지 않는 이상 뛰어들 수가 없는 판이었습니다. 애초에. 근데 여태까지 언론을 통해서 우리들의 눈과 귀를 완전히 막고 있던 게 그들의 방식이었죠. 여전히 시대가 변하는 걸 인지하지 못하고 과거에 있었던 그런 어설픈 방식들을 아직까지도 쓰려니까 안 맞는 거예요. 한마디로. 시대가 변했으면 정치권도 바뀌어야 됩니다. 당연한 이치예요. 그들이 변하고 싶지 않다면 이 정치권에서 사라지는 건 당연한 수순이라는 뜻입니다. 적어도 보수 세력을 자칭하면서 국민들의 표를 얻고 싶다면 어설프게 선거 앞두고 절하고 공작해서 멀쩡한 사람들 음모론 만들어가지고 계속 그 인식 안 좋아지게 만들지 말고요. 진짜 변하세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제는 더 이상 국민들을 속일 수 없다. 이게 저의 생각이고요. 앞으로도 총선이 끝나면 저는 다시 원래 제자리로 와서 이 과분한 여태까지 일들은 다 마치고 제 자리로 와서 전 열심히 유튜브하고 공부하고 정책 어려운 거 알기 쉽게 전달하고 가짜뉴스 바로 잡고 그런 역할들을 할 예정입니다. 역시 이 내용 또한 여러분들께 요약해서 또 전해드릴 예정인데요. 주위에 쫙 퍼뜨려주시길 바랍니다. 이 실체, 미래통합당의 실체를 널리 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